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은 비하고 눈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내륙에는 눈이 내리고 다른 지역에는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 집을 나서시기 전에 우산 반드시 챙겨야 하실 겁니다. 이 비가 봄비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봄을 재촉하는 비임은 확실합니다. 이 비를 보면은요, 가을을 재촉하는 비, 겨울을 재촉하는 비,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확실한 것은 비가 계절의 변화를 선도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봄에는 여러분들 모두 원하시는 것, 성취하시는 그런 계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화영입니다. 끊이지 않고 들리고 있죠. 성폭력과 성추행에 대한 폭로.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된 것 같아요. 그런 때가.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힘들었던 사람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와서 비로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었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으니까 마음속에 품었던 것들을 다 얘기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고 일어나며 매우 놀라울 정도로 많은 성추행, 성폭행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런 사건들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권력을 인해서 일어나는 성추행, 성폭행 사건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서 좀 더 깨끗하고 좋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서도 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좀 낮은 사람들을 해도 된다고 하는 거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숨기고 있는 여성분도 그 위에 압박 때문에 힘들으니까 그거를 지금에서 말하는 것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용기도 대단한 것 같고 인식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지금까지도 미투 운동이라는 게 퍼지니까 지금에서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거로밖에 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이런 사회 구조가 개선돼서 좀 더 투명한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진짜 안타깝고 직위를 남용하는 남자들이 약자 입장이잖아요. 그런 게 너무 속상하고 그래.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그 법으로도 어떻게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안타깝고 이런 일이 좀 빨리 잘 해결돼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버젓이 성추행을 했지만 누구도 말리지도 문제 삼지도 않았다. 최근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고발 사례를 보면 가해자와 피의자 외에도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주변인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피의자의 고통이 입을 다물어버리는 방관자적 문화가 되어버린 건지 관련해서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윤김지영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윤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에 그 방관자, 동조자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범죄를 보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문화에서 이 강간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리 천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고위 임원직이나 의사결정직 등의 직책에서 구조적으로 열애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여성들이 사회의 하부계급성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남성들이 특권구조가 강화되고 여성들의 동등한 파트너십에 입각한 선배나 동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 착취 대상으로 여기게 하는 것 이를 통해서 남성 연대를 통해서 가장 최정점의 권력의 피라미드 구조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포식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반감과 동조를 해야만 일종의 승인된 남성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반감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이 권력형 성폭력의 이 성폭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 구조 하에서 성폭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이때 권력형 성폭력은 결국 남성과 여성 간이 젠더 위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결국 남성 중심적인 이 사회의 사회 안에서 일종의 성폭력에 대한 일종의 반감과 무기인과 동조라고 하는 것이 남성 연대 사회에서의 생존이 기술이자 성공이 기술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사실 그 피해자들이 이제 고백을 했을 때 주위 사람들한테 네. 뭐 원래 사회가 그렇다 그럴 수 있다 뭐 그냥 넘어가는 게 너한테 좋다 이런 네. 식의 조언을 해줘가지고 두 번 상처를 받는다 이런 네.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이유도 그런 거기 있겠군요. 예, 그러한 방식은 조언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침묵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 세계의 규칙과 문법이 강자이자 승자인 가해자 편으로 모두 개편되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가 강간 문화의 균열을 일으키는 저항의 서사를 아예 만들어 나가는 것을 엄두조차 하지 못하게 원천 봉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의 피해를 피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탓으로 해서 자기 혐오의 구조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이 그러한 그것이 마치 생존의 기술이자 이 사회적인 처세술인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조언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예를 들면은 동료한테 예를 들면 이런 네. 거를 털어놨다. 그런데 네. 사실 그 동료 그 얘기 들은 동료도 이 분개는 하지만 자기도 사실은 어떤 그 권력 밑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이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 때, 네. 다시 말해서, 이 사회에서의 강간 문화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알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외에는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방관자, 무긴자로서의 행태가 남성과 여성에 따라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껴야 하면, 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부계급에 있을 때는 그렇게 동료나, 후배 여성이 당하는 걸 보면서, 저걸 어떻게 하나, 하지만 나조차 나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폐쇄적인 조직 문화 안에서 엄청나게 수장적인 인물이 어떠한 사회적 제재나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강간 문화를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축적한 남성들은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권력이 주어지게 되는 위치가 되면 이제 강간 문화의 무기인자 방관자를 넘어서 또 다른 포식자가 되어서 여성들을 성적 착취할 수 있는 구조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네, 무서워서 피해 여성을 오히려 고립시키거나 저 여성이 뭔가 잘못했겠지라고 고립을 시키는 그 결과는 결국 그 방관자 무긴자로서 여성 역시 언젠가는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취약성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놓치게 하는 겁니다. A라고 하는 강했을 때는 그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침묵을 했지만 이 구조적인 일종의 젠더 위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강간 문화에서 나도 곧 일종의 포식 대상으로 식별이 되어서 이때 나의 피해가 됐을 때 또 다른 여성들이 이제 침묵하고 스스로 이 여성을 고립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강간 문화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예. 교수님께서 폐쇄적인 조직 문화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한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런 부조리에 대한 내부 고발 문화가 활발하게 이어져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강간 문화에 대한 폭로 역시도 한 조직 문화 안에의 부조리 중에 성폭력에 해당한 내부 고발자들인데 이렇게 한 공동체의 부조리를 내부 고발하고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이들을 한치도 용납하지 않는 조직 문화의 폐쇄성이 강간 문화의 재생산을 낳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지금 내부 고발 문화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KBS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그 미투 운동에서 용기를 내서 고발을 하셨던 분들이 2차 네.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살해 위협도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거를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런 거를 다시 말해서 제가 볼 때
특히 미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투 운동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외치는 이런 폭로라고 하는 운동과 사법체계에서 있는 고소고발을 통한 실명제를 바탕으로 하고 신원 확인을 위한 사법 절차가 마구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마구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보통 우리가 미투 운동에서는 미투 운동에서 자신이 속한 이런 일종의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강간 문화를 폭로하는 이들의 익명성이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설령 그들이 내부에 있는 어떤 수장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리를 폭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법 절차에 가서는 그 폭로한 사람이 신원을 밝히고 실명성을 통해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질 텐데 현재의 미투운동은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익명성을 버리고 얼굴과 모든 신분이 모두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다 공개되었을 때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해자로부터 일종의 폭언이라든가 어떤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로부터 계속 2차 가해와 조롱과 여러 가지 이 폭력에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딴 나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대 언론사들이 피해자들이 그렇게 법적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소송을 당하거나 위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 보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언론이 방패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십성으로 소비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일종의 피해자를 완전히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 예. 그래서 불특정 다수한테 마치 이 피해자가 진짜 이 죄를 이 피해를 입증하기 적합한 피해자인지를 그 판단이 못 가지를 대중한테 맡겨버림으로써 피해자가 혼자 난자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언론 일을 소비 한국 문화에서는 언론이 이걸 이런 식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해서 우려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지금 이 미투 운동 말고도 위드유 운동도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연대힘 위드유 이거 어느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교수님께서는 평가하십니까? 저는 남성들이 강간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위드유라고 하는 운동에 참여하는 방식이 되려면 남성들은 자신이 강간 문화에 대한 반감과 침묵 이라고 한 것을 통해서 가해의 역사를 저질러 왔다는 것, 남성 연대의 수혜자로 직간접적으로 복무해 온 것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그리고 남성 연대가 저질렀던 많은 폭력 역사에 대한 내부 고발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미투운동에서 여성의 피해 사실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무지 권력, 성찰하고 남성 연대 고리를 해체해 나가는 것이 미투운동 연대에 나가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강간 문화를 폭로한 몇몇의 피해자의 어깨에 마치 모든 세상을 바꾸는 미션을 홀로 짐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미투와 위드유 운동을 통해서 함께 연대에 나가면서 못 가했던 우리가 그냥 못 가해버렸던 강간 문화의 고리를 하나씩 끊어나가는 것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자, 뭐 어쨌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폭로를 한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 절차에 대한 법률 지원, 심리적 상담 지원, 의료 지원이 무료로 진행되는 원스톱 서비스가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폭로 이후에 언론의 관심이 물러가면 이제 가해자들에 의한 본격적 보복성 고소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혼자 고립된 섬으로 남지 않기 위해 언론의 지속적인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시민운동의 차원에서는 피해자들이 폭로한 이후 홀로 사법적인 투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방청연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방청연대를 통해서 남성 중심적인 판결이나 판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체계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성폭력 폭로 운동을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형법조항도 폐지돼야 하고 또 보통
2차 가해가 주로 뭐 여성들을 꽃뱀이나 뭐 성적을 물란하다 등등등과 같은 여성 혐오적인 발화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을 신설하는 입법안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시죠. 네, 이렇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강간 문화에서 폭로 용기를 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강간 문화의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주의를 판례로 남기는 사법 시스템이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지원과 시스템이 개선만이 피해자들에게 말의 시간과 자세를 다시 내놓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의 윤김지영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역사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수요일 아침입니다. 8시 33분 18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상황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정체 구간도 좀 늘고 있긴 한데요. 사고 구간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일 부근 4차로에 사고가 발생해서 상일나들목 지나는데 이 화물차 관련 사고 여파로 많이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수원까지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길게 밀립니다. 외곽으로 나가는 길은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까지 더딥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성산로가 성산대교부터 이대 후문까지 좀 길게 밀리고 있고요. 양재대로는 암사 방향으로 서남나들목에서 구룡마을 입구 쪽으로 반대쪽으로는 일원터널에서 트럭터미널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게 올림픽이 말해요. 예. 이게 이 흑자내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 보통 그렇죠. 올림픽 끝나면은 막 국가 재정이 막 흔들거린다 이러고, 아, 가까운 거 리우 올림픽도 사실 굉장히 브라질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예. 이번에 평창 동계 올림픽은 흑자를 달성한 것 같다고 조직위원회가 말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시범 조직위원장이 아직 정산이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흑자 올림픽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흑자는 이시범 조직위원장이 말한 이 흑자, 조직위원회 회계상의 흑자라는 것을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러니까 올림픽 전체 예산이 14조 2천억 원이었거든요. 자, 이 중에 이 조직위원회가 집행한 이 대회 운영 예산이 2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범 조직위원장이 말하는 흑자는 이 조직위원회가 2조 8천억 원을 썼는데 2조 8천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범 위원장은 이 공공기관 후원금하고 IOC 지원금, 스폰서 후원금을 추가로 확보한 데다가 입장권과 라이선스 상품이 예상보다 많이 팔려서 흑자올림픽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관광객이 140만 명인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자, 올림픽 티켓도 목표치를 넘어서 107만 8천 장이 팔리면서 입장권 판매 수입만 1,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외신들도 이번 평창올림픽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였었다 이 정도로 호평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좀 딱 하나 좀 마음에 걸리는 게 그 스케이트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에서 발생했었던 왕따 논란이요. 이게 네. 좀 그랬는데 도정원 문체부 장관이 이거 조사하겠다고 밝혔네요. 예? 예. 예. 어제 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 도정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왕따 논란을 일으켰던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예,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선영 선수의 출전 번복, 심석희 선수 폭행, 팀 추월에서의 따돌림은 납득할 수가 없는데 선수들만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이 도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선 빙상연맹의 자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답하면서 이 스포츠 공정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스포츠 비리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돌부초 우승환 선수 토론토로 팀으로 옮겼습니다. 어제 계약했죠? 예, 맞습니다. 이 텍사스와의 계약에 실패한 우승환 선수가 결국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 토론토가 어제 우승환 선수하고 계약했다라고 발표했는데 원 플러스 원 계약입니다. 자, 올 시즌 1년 계약에 175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억 7천만 달러를 받고요. 내년에 이 옵션, 그러니까 올 시즌에 옵션을 달성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내년에 250만 달러 계약이 추가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 토론토는 메이저리그의 이 3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한 캐나다 연구팀이고요. 77년에 창단이 됐는데 이 92년, 93년 연속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고요. 2015년, 16년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대체적으로는 메이저리그 그래서 좀 약체로 분류되는 팀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프로배구에서는 현대캐피탈이 정규리그 우승을 했네요. 예? 예, 어제 2위 삼성화재가 대한항공에 0-3으로 패하면서 현대캐피탈의 정규리그 우승이 확정이 됐습니다. 현대캐피탈은 남은 4경기와 상관없이 프로출범 이후 정규리그 통산 5번째 우승을 확정 지었고요. 최태웅 감독이 팀을 맡으면서 현대캐피탈이 전성기를 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한항공은 2연승으로 2위 삼성화재와의 승점차를 한 점으로 좁혔습니다. 자, 내일 프로축구 K리그가 개막을 하는데 올해도 전북 현대가 뭐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이 3일절인 내일 2018 K리그가 이 막을 올립니다. 지난해 우승팀이었던 전북 현대가 올해도 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과연 누가 전북과 맞설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 전북의 외국인 선수 이 티아고와 아드리아노, 홍종호, 손준호, 임선영 선수를 영입해서 전북이 전력을 더 보강을 했고요. K리그하고 FA컵,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모두 섞고 나는 트래블에 도전합니다. K리그가 지난 시즌까지 1부 리그 클래식, 2부 리그 챌린지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아서 오히려 더 좀 낯설게 느껴진 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부터는 1부 리그는 K리그 1, 2부 리그는 K리그 2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네요. 이거 미국은 올린다고 그러는데. 네, 올리고 싶어도 올리기가 참 난감하죠. 왜냐하면 미국 올리니까 우리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국내 경기가 그렇게 썩 뭐 안정적이다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뭐 최근에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한국 GM 뭐 철수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단 하나 믿을 수 있는 게 수출 지표인데 이것마저 흔들리면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관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1.5%로 만장일치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제가 얘기했지만 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게 금리가 이게 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역전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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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걱정은 안 한다라고 어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간 금리 역전은 뭐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만장일치로 동결하기로 했고 다음 달에 이제 미국이 올릴 가능성이 99.9%거든요. 사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 상단이 1.25에서 1.5. 미국은 기준금리를 이렇게 범위 레인지로 하거든요. 각 주마다 기준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크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1.5로 지금 상단이 같은데 이제 0.25% 올리면 1.5에서 1.75. 미국이 더 커지는 거고 그러면 예. 금융시장 뭐 금리가 미국이 더 높으니까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고 여기 있는 돈이 다 미국으로 가는 것. 그런 자본 유출 엑소더스가 있지 않겠냐는데 그걸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은행 그 본점이 그 남대문에 있잖아요.
그 남대문에 매가 많겠습니까? 비둘기가 많겠습니까? 비둘기만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전 잘 못 올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둘기파 그러니까 매파가 보통 물가 안정을 중시하니까 금리를 올리려 하는 거고 비둘기파는 상대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금리를 올릴 때는 확 올릴 때는 아니다. 그래서 미국 올리면 뭐 그 이후에나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제가 이주열 한은 총재의 마지막 금통이었다 그러죠? 이 멘트가 예사롭지 않게 다가오셨죠, 교수님도. 예. 예. 아니, 갑자기 아니, 이주열 총재하고 이 동민감을 느끼죠. 아니면 이주열 총재가 2014년 4월부터 임기를 시작했거든요. 교수님이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사실은 제가 해수로 5년 됐어요. 그러니까 4년, 만 4년 됐죠. 그렇죠. 예. 이 이주열 총재가 딱 만 4년 하고 다음 달 말에 그만두거든요. 그러면 끝을 아, 같이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3월 말까지? 거의 갑자기 총재님하고 동급이 됐네. 예. 예. 기준금리 올려야 될까요? 내려야 될까요? 저만 결정해 주실 거가 결정해 주고 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주열 총재 한 4년을 보면요. 43번의 금통위를 주재했는데 기준금리를 올렸던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2016년 6월 2016년이었는가요? 그때 했고 2015번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계속 네. 인하만 하고 올린 게 딱 한 번 올렸고요. 아마 교수님이 느끼는 것만큼 이주열 총재도 지금 느끼는 어떤 소외가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네, 어쨌든 열심히 하고 떠나면은 좋은 거죠. 뭐 서울시가 이 미세먼지 많은 날 왜 대중교통 네. 무료로 해주는 거 이거 네. 이 정책을 폐기했네요. 거의 한 달, 두 달도 안 돼서. 절대로 폐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 박원순 시장도 이 YTN 네. 라디오 나와서 정말 이 정책은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만뒀을까요? 딱.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돈도 그렇고 선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는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렇게 대중교통 무료로 주는 걸로 그게 효능이 있겠냐. 한 번 할 때마다 50억 원씩 써가면서 결국에 서울시민들의 혈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기를 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6월 지방 선거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걸로 판단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그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지난달에 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150원 이상 썼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끝이 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서울시는 대신에 뭐 다른 정책 시행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돈 드는 정책 안 하고요. 돈 안 드는 정책 한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쉽진 않을 텐데. 이제 방식은 이런 거예요.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그 딱 그 일과 시간이죠. 2005년 12월 이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년 정도 더 된 경유차 2.5톤 이상의 화물차들이죠. 경유차는 서울 시내 운행을 제한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이게 아마 이제 과적 차량 단속하는 것처럼 이 경유차 단속을 이제 막 할 거예요.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서울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인천하고 경기도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정책도 경기도가 같이 안 해서 결국 이렇게 뭐 뿌리를 내리게 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인천 간에 어떤 그 협력이 될지 이것도 아마 지방선거 결과하고 연동이 될 것 같아요. 어느 당 후보가 당선이 되냐에 따라서 이 그 노후 경유차 제한 정책도 상반기에 실시되냐 하반기에 실시되냐 내년으로 넘어가냐 아예 안 되느냐 인천 경기도까지 그 부분도 아마 선거에 달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게 다 글로 가네요. 결국 결론은. 결국에 아니 그게 기승전 선거.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그게 결국 민이고 여론이니까 국민들이 그 방향을 그렇죠. 정하는 게 맞는 거죠. 서울 시민들이 정하는 것도 맞는 거고요. 자 근로시간 단축 법안 관련 국회 본회의가 오늘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 있죠. 5위 시대. 가 열리는 거죠. 주당 52시간. 52시대. 예. 어떤 갑자기 일본어를 일본어로 하시나. 오이시대스네. 아, 오이시네요. 오이시대스네. 오이시대네요. 진짜. 저는 오이를 생각하지 예. 하셨는데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고 그다음에 휴일 근무 150% 수당을 주고 이게 7월부터 실시되는 걸로 이제 국회 소위에서 결정이 되는데 중요한 건 본회의 통과잖아요. 오늘 법사위는 열리는 게 맞고요.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후 2시로 본회의가 돼 있는데 이것도 변수가 있습니다. 김영철 변수가 있죠. 김영철 블랙홀로 인해서 여야 간의 극한의 대치 전국인데
오늘 본회의 안건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5.18 특별법도 있고 선거구 획정 선거법 관련 것도 있거든요. 이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데 본회의에 표결까지 순탄하게 갈지가 지금 약간의 변수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된다면 이 근로기준법은 바로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원래 법사위 통과되고 5일 정도 숙의기간, 숙려기간을 두는데 이거는 예외로 두기로 했거든요. 법사위에서 누구다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은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왜 중복할증을 해야 되는데 네. 휴일수당 같은 경우는 150%만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중복할증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여야 대치로 해서 본회의 상정이 힘들어진다면 오늘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래도 이거 삶의 질을 위해서 국회가 통과시켜줘야죠. 과로 사회를 끝내고 워라벨로 간다라는 그렇죠. 거죠. 워크앤라이프 앤 밸런스로 간다라고 하는데 교수님도 이제 워라벨을 찾으시고. 저도 주당 있는 삶, 아침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실 것 예. 같을까요? 예. 청취자들, 애청자들은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편하십니다. 네.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예, 그 소득이 많은 지역가입자 그리고 가외, 월급 외 가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크게 두 부류인데요. 소득 재산의 상위 2, 3%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월 평균 5만 5천 원 정도, 총 32만 세대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과표 기준으로 5억 9,700만 원. 아, 이거 정말 원하는데 시가 기준 12억 원 초과하는 재산이 있거나 연소득 총 3억 8,6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에 해당한다라고 하고요. 직장 가입자 중에 이제 이자 소득, 임대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13만 세대 정도 되는데 보험료가 한 추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연간 7,200만 원, 과외 소득 7,200만 원 초과자만 건보료가 할증이 됐었는데 7월부터는 이제 3,400만 원으로 되고 또 피부양자 기준도 이 3,400만 원이 되거든요. 3,400만 원 이상이면 남들 밑에 보험 그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 됩니다. 아. 하반기부터 이런 게 변하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 가입자는 건강보험 내려가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아주 지금 다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송파 세무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소득이 없었는데도 보험료를 막 내야 됐고 그래서 마지막 그 유서였나요? 집주인에게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의 그 593만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천 원 정도 줄어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됐어야죠. 예. 자, 생선. 우리나라 대표 생선 갈치인 줄 알았더니 고등어네요. 어디 갈치 파십니까? 고등어 파십니까? 전 갈치 좋아합니다. 아, 은갈치. 뭐 꼭 은갈치가 아니더라도. 예. 예. 그게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선거처럼 뭐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1명을 대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겠죠. 예.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요. 한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대표 생선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고등어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갈치가 19.9% 2위였고 조기굴비 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해수욕장 어디냐, 항구 어디냐 부산항이라고 했고요. 대표 해수욕장은 해운대라고 얘기했고요. 예. 우리나라의 대표 진행자, 그건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싶었을 겁니다. 대답은 자, 그만합시다. 예, 신율 끝까지 이러시네요. 교수님이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아유, 어쨌든 우리 정인석 기자 덕분에 방송을 아주 참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수고 계속 해주셔야 되겠지만, 예. 정말 저는 진짜 살면서 호흡이 맞는 사람들하고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야 오늘 그냥 아침부터 아 정말 저는 알겠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아쉽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도 많은 분들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이구상구님 교수님의 출발 새 아침은 세상의 창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아침을 맞이했는데 매우 섭섭합니다. 4673님 교수님 고생하셨어요. 이젠 아침 시간이 여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7322님, 우리 집 중고등학생 아들도 아침밥 먹으면서 늘 같이 들었었는데 아쉬워하네요.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엄마인 제가 감사 인사 보냅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곳에서 좋은 일로 또 뵙기를 기대합니다. 9484님, 교수님 때문에 2시간 행복했어요. 꼭 돌아오실 거죠? 기다릴게요. 이런 문자들 보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도 마지막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은 봄을 알리는 날입니다. 지나간 5년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 사회는 항상, 아니 대부분이 겨울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그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세월호 사건으로 함께 울었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일도 목도했습니다. 정말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사회에도 봄은 언젠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비록 지금 한반도의 위기가 한참을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안개를 뚫고 봄의 햇살은 반드시 비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겨울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운만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